네, 오늘은 여러분하고 창세기 말씀 15장 7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절부터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하셨으나 아브람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3년 된 것으로 각각 한 마리씩 나에게 가져오고 또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래서 아브람은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가지고 가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반으로 쪼개 서로 보게 하고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 있다. 내 후손들이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벌할 것이니 그 후에 내 후손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어 묻힐 것이며 내 후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아직 아모리족의 죄가 절정에 달하지 않았으므로 그때까지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밝게 타오르는 횃불이 쪼개 놓은 그 짐승의 사체 사이로 지나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에 이르는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아멘. 오늘 이 내용을 본문의 내용을 갖고 한 가지 질문을 갖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누구실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부르신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은 땅과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땅과 후손에 대한 생각을 갖고 가나안 땅에 왔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집트 땅에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에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비춰졌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한 약속이 두 가지가 뭐냐면 후손과 땅이거든요. 여러분 땅 좋아하시죠? 영혼을 끌어서도 사고 싶은 땅이었을 텐데 아브라함에게도 어쩌면 그 땅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진짜 눈에 보이는 부동산의 개념이 그런 땅으로만 비춰졌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땅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가진 애를 쓰면서 이 가나안 땅에 과연 와서 살고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땅을 주시고 뭐 자녀만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겨졌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고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그 종교 생활을 하는지, 이방의 신들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다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인 거거든요. 이집트에까지 갔다 오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이방의 신들의 상징은 주로 뭐 풍요의 신, 물질을 주고 풍요롭게 하고 풍년을 맺게 해주는 그런 개념의 신들이 대부분인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고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다산의 신, 뭐 땅의 신, 풍요의 신 이런 개념이 어떻게 보면 살짝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볼수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라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땅을 주는 하나님이지만 너에게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이 패턴을 보면 생각나는 구절들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어떤 구절들이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똑같은 패턴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기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냈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고 지금 우리에게는 또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계시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계시라는 특성이 뭐냐면 점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는 씨앗처럼 작게 주어지지만 점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나중에는 큰 모양으로 우리가 그 계시를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계시하고 있는데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집트에서 구원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한 하나님 하면서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구원인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구원해냈고 이집트에서 너를 구원해냈고 결국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냈다라는 그 구원의 개념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이 아브람을 통해서 조금씩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아브람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처음에는 뭐 땅과 자손을 주시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으로 비춰지지만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만들어 가셨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런 내용을 다 믿음 안에서 보고 깨닫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조금씩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보여주시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하고 환상 가운데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럼 이 땅을 저에게 주시는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증표를 보여주세요라고 아브라함이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그 짐승들, 재물들을 가져오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재물을 가져와서 이렇게 반으로 쪼개 놓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가져온 재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시작이 이렇게 돼요.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 있다라고 13절에서 말씀을 하거든요. 아브라함하고 어떤 일을 하시면서 그 중간에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 있다. 이걸 먼저 알아야지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 뭐냐면 너희 후손들이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지만 그 후손들이 나그네가 돼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내 후손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죽을 것이며 내 후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먼 훗날 400년이나 뒤의 일을 하나님이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도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있어야 될 후손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00년 앞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 13, 14, 15, 16절에 이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 나오는 그 과정이 뭐가 중요할까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되고 알려질 거거든요.
그 내용을 아브라함한테 미리 보여주신 거죠.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처럼 너의 후손, 너의 그 자녀들을 구원해 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큰 그림을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바로 구원에 대한 그 개념을 아브라함한테 그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고, 거기 안에는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막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일을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행한 게 아니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구원의 일을 지금 점진적으로 해오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구원의 일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을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놓았어요. 보통은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 제사 제도를 보면 재물을 사실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놓지는 않거든요. 레위기에 나온 말씀을 보면 재물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각을 뜬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얘기되어 있는데, 이렇게 뭐 깍둑썰기 하듯이 재물을 이렇게 썰어서 놓는 거거든요. 재물을 썰어서 그 제단 위에다, 그불 위에 버려놓은 나무 위에다 이렇게 놔서 머리와 기름들을 한꺼번에 이 나무를 불을 태우면서 다 태워버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 그런 모양으로 재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킨 그 모습을 보면 재물을 그냥 반으로 이렇게 갈라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재물을 드리는 희생 제사의 모습보다는 뭔가 다른 성격의 것을 갖고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니까 동일한 모습이 조금 나와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궁중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너희 모든 백성들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 나와 계약을 맺었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계약의 개념이 들어있는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재물을 준비한 모습이 반으로 쫙 잘라서 놔뒀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그 사람들이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었고 계약을 성립했다라는 그런 의식을 행한 모습인 거거든요. 바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비한 이 과정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그렇게 준비해 놨어요. 반으로 쪼개서 놨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연기 나는 화로가 보였어요. 그리고 밝게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개 놓은 그 짐승의 사체 사이로 싹 지나갔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바로 계약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계약을 아브라함과 이루어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계약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계약이 이제 성립되었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아브라함한테 계속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줄게, 줄게, 줄게 했는데, 아브라함과 오늘 본문에서는 계약을 이제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 실제적인 모습을. 그런데 이 계약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뭐 땅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수 있는 뭔가의 그런 내용인 건데,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다뤘던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계약은 바로 구원의 계약이었고, 우리를 대표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어진 그런 계약이라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인데,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맺은 이 구원, 그 계약과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받는지를 우리가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데, 8절부터 한번 8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속으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떠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이 중요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뭘 봤냐면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 하늘의 도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라는 거거든요. 창세기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생략되어 있고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단지 1차원적으로 자기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 땅만 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400년 이후에, 그리고 먼 이후에 오실 그 예수님과 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는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라고 한 것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거거든요. 이 구원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계약을 오늘 맺어 주시고, 그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세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한테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볼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것처럼, 저희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신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봤던 그 하늘의 도성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오실 또 임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동일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원적인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